만들기 정석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시작하는데 뭔가 앞에 가방이 있네요. 제가 댓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댓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댓글 좀 써주세요, 막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행을 지금 못 가니까 여행하는 가방, 굉장히 예쁜, 너무 가방이 너무 예뻐요. 가방이 이렇게 여행용 가방, 미니 여행용 가방을 여러분들에게 댓글 이벤트로 세 분에게 미니 여행용 가방을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리려고 해요. 댓글을 쓰시는 분들이 요즘 적기 때문에 댓글 쓰시면 여러분들 추첨해서 바로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자, 어떤 댓글을 쓰냐? 나에게 옷 만들기란? 요걸로 한번 댓글 이벤트 한번 해볼게요. 나에게 옷 만들기란 뭘까? 저 같은 경우는 나에게 옷 만들기란 뭐냐면 즐거움. 그냥 한마디로 즐거워요. 지금도 옷 만들고 나면 예쁘면 너무 떨리고 좋아요. 그래서 립바에게 옷 만들기란 즐거움. 자, 여러분들에게 옷 만들기란 뭘까요? 요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미니 여행용 가방 선물로 드릴게요. 굉장히 귀엽고 예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지금 입기에 너무 좋은 레귤러 트렌치 코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레귤러 너무 어렵잖아. 자, 어려운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패턴을 따로 여기 밑에다 이제 조금 더 올려놓을 건데 어려운데요. 저 립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꼭 가서 구경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모르면 항상 저 립밤이 일주일 동안 무료로 나눠드리는 패턴을 꼭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무료일 때 꼭 갖고 킵해 놓으세요. 언젠간 꼭 만들어 봐야 될 옷이기 때문에요. 트렌치가 아니더라도 원단만 바꾸면 코트가 되기 때문에 이 레귤런 코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요 패턴을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들. 자, 그럼 디자인 먼저 한번 천천히 살펴볼까요? 디자인은 쉬워요, 심플해요. 뒷부분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에는 맞주름을 넣어놔서 뭔가 모던하면서 활동성이 편해요. 맞주름을 하나 딱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고정을 해놔서 움직일 때 밑에 부분만 살랑살랑 움직이는 맞주름을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도 레글런으로 소매를 떴고요. 자, 앞에 부분 다시 보시면 앞에 부분도 레글런으로 해서 소매를 길게 해서 이렇게 걷게끔 해놨어요. 자, 이렇게 걷게끔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부분을 안단을 자기 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깜빡하고 안감으로 넣어놨는데 안단은 자기 천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웰치 포켓 하나 있어야 되겠죠? 손 넣고 핸드폰 넣으려면 포켓 하나 만들었어요. 웰치 포켓 하나 만들었고요. 얘도 레글런으로 넣고,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스냅, 똑딱이, 단추구멍을 뚫을 수 있는 분들은 단추구멍을 뚫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단추구멍 말고 손으로 똑딱하고 될 수 있는 손으로 똑딱이를 꿰매서 다는 똑딱이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단추가 없이 깨끗해져. 심플하고 모던하게끔 나왔어요. 디자인은 이거예요. 이게 끝인데 안감을 좀 넣어놓고 만드는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요거예요. 자, 근데 원단은 뭐냐면 오늘 사용할 원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을 되면 저에겐 가을 소리가 있어요. 낙엽잎 밟는 소리 이런 거 있죠. 낙엽잎 밟는 소리라든지 장작 타들어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가을 소리 같은데, 또 하나가 옷 중에서 파스락 이 소리가 있어요. 파스락. 옛날에는 프라다 원단이라고 해서 파스락 나일론이 포함된 원단 중에서 이렇게 파스락 되는 원단이 있어요. 나는 이 소리가 가을 소리 같아요. 이거 딱 입잖아요. 트렌치코트에서 파스락 움직일 때마다 나는 이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사용한 원단이 그 원단이에요. 프라다 원단처럼 파스락 하는데 100% 나일론이 아니라 나일론이 포함되어 있는, 나일론과 폴리가 섞여져 있어서 파스락 되면서도 원래 나일론 투자가 많이 포함된, 꾸김이 많이 가는데 꾸김도 그렇게 많이 안 가게끔 만든 소재라서 입으면 굉장히 가벼워요. 여러분 보시기엔 좀 뭔가 무겁고 이렇게 보이죠? 생각보다 원단은 튼튼한 거에 비해서 가벼워요. 생각보다 가볍고 꾸김도 덜 가죠. 그 대신 이 소리
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바삭, 바삭, 바삭한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면 가벼우면서 여러분들 고급스러워요. 디자인은 요즘 되고 입은 모습 보시면, 자, 먼저 패턴을 떠야지 되는데, 패턴은 요 밑에다가 제가 레글런 소매를 오늘 완전히 해부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끔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요 밑에 가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패턴 부분만 제가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단을 하면은 요 원단은 두마반. 두마반에서 세마 정도 요축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카를 놓으시고 패턴을 뜨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면 간략하게 만드는 영상, 그렇게 어려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끔 제가 부분 부분 사진을 설명하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레글런 트렌치코트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 이 옷이 도전해 볼 만한 옷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봄에도 입으실 수 있는 우리 레글런 트렌치코트 지금 바로 도전해서 한번 입어보시기 바래요. 레글런 트렌치코트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댓글 나에게 옷 만들기란 뭐다? 라고 해서 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세 분에게 여행용, 미니 여행용 가방 선물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댓글 많지 않으니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댓글로 나에게 옷 만들기란 뭐뭐다. 링바이가 옷 만들기란 즐거움이다.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옷 만들기란 뭐다? 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다음 주 영상 올릴 때 이렇게 세 분 추첨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쁘고
더 쉽고 더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만날까요? 안녕!